엄마, 교과서 사야 되는데 용돈 좀 주세요. 엄마, 저 도서관에 있어요. 환자분, 조금 따끔해요. 나 진짜 안 취했어. 아, 진짜 멀쩡해. 아! 만약에 세상에 거짓말이 없다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끔찍해질까요? 리아야? 네? 뭐 했니? 아, 야동배세요. 내 아들이지만 정말 징글징글하네. 마음 같아선 호적에 파버리고 싶지만 너도 한창 궁금한 나이니까 어쩔 수 없지. 엄마, 제 방까지는 무슨 일이세요? 밥 먹으라고. 아휴, 빨리 니네가 커서 졸업해서 매일 밥 차리기도 귀찮으니까 집구석에서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어. 저도 이런 집구석 지긋지긋하긴 해요. 하지만 엄마, 제가 사랑하는 거 알죠? 그래 아들,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물론 요루루를 더 사랑하지만 말이야. 네, 요루루 깨워서 아침밥 먹으러 갈게요. 그래. 야, 밥 먹든지 말든지 빨리 나와. 야, 나 오늘 처음으로 세상에서 제일 큰 똥을 쌌어. 내 동생이지만 진짜 더럽다. 근데 너 왜 나한테 반말하냐? 아니, 그놈이 오빠 같지도 않은데 오빠라고 불러야 돼? 오늘 너 거짓말이 없는 세상인데 왜 거짓말 치냐? 그게 무슨 말임? 헐, 내가 아는 요루루는 일주일째 머리도 안 감고 발냄새도 엄청나는데 오늘 학교 간다고 머리도 감고 화장도 했네. 네 자체가 그냥 거짓말인데. 응? 아니야? 야, 너는 거울 보고 다녀? 너 진짜 못생겼어. 얘들아, 밥 먹자. 진짜 엄마가 해준 밥을 똥 끓었내가 나요. 진짜 살려고 먹는다 보고. 아빠, 지갑 어디 있어요? 아빠 바지 주머니 있단다. 그건 왜? 아, 아빠 지갑에 손대서 몰래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 먹을까 했죠. 엄마가 반찬 살 돈으로 명품 백을 사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좀 참고 먹어. 그나저나 리아, 이번에 시험 봤잖아. 몇 점 맞았어? 또 0점은 아니겠지? 아, 0점 맞았어요. 도대체 넌 누굴 닮아서 맨날 0점을 맞니? 엄마, 공부 잘하셨나요? 아이, 뭐 당연한 소리라고 했어. 엄마도 엄청 못했지. 엄마도 학교 다닐 때는 0점을 엄청 맞았어. 아무래도 넌 나를 닮았구나? 네. 우리 딸은 시험 잘 봤니? 아, 저는 100점 맞았는데 짝꿍껏 뺏겼어요. 그렇구나. 엄마, 아빠, 지금 TV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여자 아이돌이 나와요. 아빠는 여전히 엄마가 제일 이쁘죠? 아니, 솔직히 저기 나오는 여자 아이돌이 훨씬 젊고 이쁘지. 너희 엄마는 나이 먹어서 얼굴이 주름이 짜글짜글하고 그리고 한 분 사이에 배선 늘어버렸거든. 하지만 여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아이, 저도 사랑하죠. 근데 밥은 먹지 마세요. 아빠, 그런데 우리 진짜 가족이긴 해요? 하유, 아니지. 넌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렇군요. 사실 이거 다 역할극이란다. 저기 카메라 보이지? 저기 구석에 몰래카메라가 있는데 지금 다 촬영 중이야. 아, 귀찮다. 빨리 찍고 구독자들이 좋아요 팍팍 올려주고 좋아요나 팍팍 눌러주면 좋겠네. 아, 돈이나 벌게. 아, 귀찮아. 여보, 녹화 언제 끝나나? 쓸데없이 구독자한테 자꾸 말 걸지 말고 계속 우리 상황극 스토리 진행해야 되니까 출근이나 해요. 아휴. 아, 저희 다 스토리를 위해서 학교나 가볼게요. 아, 역학극 찍기 귀찮다. 아, 녹화 끝내고 로스트아크나 하고 싶다. 여보, 맛없는 밥 잘 먹었어. 이만 가볼게. 오늘은 회사 끝나고 늦게 올 거야. 왜요? 내가 몰래 숨겨둔 비상금으로 친구들이랑 술 왕창 먹고 놀아야 돼서 말이야. 솔직해서 좋네. 지금이라도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싶지만 애들 때문에 참는 줄 알아요. 그래, 출근할게 이만.
진짜 안 좋은 아침. 아이, 아침부터 리아 얼굴 보니까 짜증이 확 나네. 아, 선생님 오셨다. 수업하기 진짜 개싫다. 선생님, 그러면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건 안 돼. 교장 선생님한테 혼나. 어제 숙제 안 한 사람이 그래 차별이랑 댕댕이라고? 쌤, 저도 안 했는데요. 네가 말 안 하면 모르고 넘어갈 뻔했는데 용케 말했구나.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 그럼 니네 모두 오늘 학교 끝내고 남아서 숙제 다 하고 가렴. 수업 시작한다. 돼야겠다. 안녕, 혹시 네가 요루루? 아, 네. 그래, 그래. 내 친구 윤철이한테 너 소개받아서 오늘 나온 건데 괜히 나왔다는 생각이 드네. 카톡 프사랑 완전 딴판이다. 장원영 닮았다고 했는데 닮은 곳이라곤 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 네? 오빠는 좀 잘생겼는데 많이 솔직하시네요. 아, 거짓말 못하는 세상이잖아. 어찌됐든 여자들의 프로필 사진은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다니까. 그래도 뭐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까 콜라라도 한잔 해야 되나? 아, 원래는 내가 오늘 소개팅 나와서 분식집 가고 뭐 같이 한강이라도 걸으려고 했는데 네 얼굴 보니까 빨리 생략하고 빨리 콜라나 한잔 먹고 집에 후딱 들어가서 발 닦고 집에서 잠이나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아, 그럼 그냥 집에 가죠. 어우, 너무 고마워. 시간 아까웠는데 난 가볼게. 아휴, 또 출근이구만. 어? 부장님!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부장님 얼굴 보니까 기분이 팍 상하네요. 아이고, 우리 잉대리 또 월급 훔치러 왔나? 오늘도 내 눈을 어떻게 피해? 어? 어디서 띵가띵가 놀궁리만 하는 게 눈에 보여? 아이, 물론이죠. 대충 일하다가 몰래 게임하면서 월급이나 받고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 그래. 나 때, 어? 나 때는 말이야. 정말 신입 때 열심히 했었는데 회사 생활 참 쉬워졌다, 그치? 또 나 때 나오셨다. 정말 꼰대시네요. 저기,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알바생이라 대충 가게만 보여주고 월급 다 먹고 싶거든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옷 볼 거예요. 그러면 사실 거면 들어오시고 구경만 하다가 가실 거면 나가주세요. 제가 오늘 이런 기분이 아니어가지고. 이쁘면 살 거예요. 어디 보자. 어! 어, 이거 이쁘네. 어머,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 입는 거라 별로 안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어? 저 생각보다 젊어요. 저 몇 살처럼 보이는데요? 얼굴에 모공이랑 잡티를 보아하니 한 40에서 50대 아줌마? 뚱뚱하셔서 하나도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거 입으면 바로 그냥 단추가 퐁 하고 터져버릴 거예요. 그나저나 이건 얼마예요? 아, 이거는 동대문에서 사온 싸구려 재질이라 2만원인데 대충 매장에 걸어놓으니까 엄청 비싸 보이잖아요. 저 인테리어비만 3억 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인테리어비 생각해서 2만원짜리인데 11만원에 팔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3만원에 줘요. 아, 그거는 사실 되긴 하는데 아줌마가 싫어서 3만원은 안 되고 안 줄래요. 어, 그래요? 네 얼굴? 어쩔TV. 아무래도 세상에 거짓말은 필요한 것 같죠?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